오늘도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 일명 CNN이라 불리는 미국의 케이블 뉴스 채널이 1980년 창설하면서 하루 24시간 뉴스를 보도하겠다고 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누가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있겠느냐, 너희들은 1년 안에 망할 것이다 라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CNN은 1년 안에 망하기는커녕 전 세계적으로 승승장구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각 나라에서 유사한 24시간 뉴스 방송을 수없이 양산해 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신문과 TV,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국내 뉴스와 세계 뉴스를 하루 종일 봅니다. 그래서 정작 굿 뉴스인 성경을 듣고 읽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뉴스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out of date, 즉 유효기간이 지나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언제나 복된 소식, 변함없는 good news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good news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33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31장에서 33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나안을 도망 나온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하란에서 도망 나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 어머니 리브가의 조언에 따라 하란으로 잠깐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시 우거하고자 했던 야곱은 20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가정도 꾸리고 재산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라반의 아들들이 마치 야곱이 라반의 재산을 빼앗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으로 귀환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위기를 직감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어 모의한 후 20년 전처럼 또다시 도망이라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과 레아의 동의를 얻어 가족들과 목축들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으로의 도망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라반이 야곱을 뒤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선악간이란 히브리어로 미토브 아드라인데 이는 선에서부터 악까지 즉 선이든 악이든 시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사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의 길을 막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언약을 맺고 야곱을 축복하게 해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야곱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와의 대면을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해 20년 동안이나 살았음에도 여전히 형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두려움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기초로 생겨납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20년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 에서에 대한 과거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야곱에게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형 에서는 강력한 부족으로 성장해 20년 만에 돌아오는 아우를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과거 가나안에서 형을 피해 도망했던 그 시간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처자들도 함께 죽을까봐 두려움이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온갖 꾀를 다 짜내기 시작합니다. 형 에서를 위해 예물을 준비하면서도 혹 싸움을 대비해 자신의 가족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누는 등 야곱 나름의 계획과 준비를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먼저 예물로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그 새끼나귀 10마리를 보냈습니다. 정말 야곱의 통 큰 뇌물입니다. 사실 지난 시간 피나는 노력으로 만든 재산인데 말입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에게 이 많은 예물을 보내놓고도 두려워 얍복나루에서 날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갈구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의 장자 명분으로 시작된 일이 결과적으로는 형 에서에게 많은 실리를 주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전 재산을 야곱과 나누지 않고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야곱에게 예물까지 받아 가축을 더 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그냥 명분이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승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얍복나루에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던 중 얍복나루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크입니다. 이는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가다라는 뜻으로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의 씨름에서 이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즉 딴죽을 건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은 나라의 처음 이름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통치자에 의해 바뀌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나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과거 이름은 브리타니아였고 이란의 과거 이름은 페르시아였습니다. 이라크의 과거 이름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열두 아들들은 열두 지파가 되었고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그들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한민족 두 국가가 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불리기도 했으나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나라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은 언제나 나라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야곱과 에서는 20년 만에 형제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형 에서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생들을 위해 화해의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장례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화해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둘째, 야곱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화해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셋째, 야곱과 에서 사이에 화해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넷째,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화해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아수르 제국에 의해 혼혈족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민족 사이에 900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 화해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 있었던 담을 허시고 화해의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해의 식탁에 참여하기 위해 인생들은 집착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가나안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었다면 야곱에게는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이제 야곱에게 가나안은 20년 만에 돌아가고픈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에게 가나안은 고향 땅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샀습니다.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서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에서 장막을 치고 거주했던 밭을 샀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산 세겜 땅에 요셉이 묻힙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1장에서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은 살아가는 가족을 떠나 홀로 하란에 가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도 홀로 애굽에 가서 22년을 살게 됩니다. 야곱, 요셉 모두 고향을 떠나 고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대체적으로 야곱을 말할 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기도해서 복받았다는 점, 또 빈손으로 시작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점에 관심과 호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그가 자녀들에게 유언할 때에 야곱은 자신의 재산 축적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을 아들들에게 계승해 줍니다. 오늘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경으로 용기 내시고 성경으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와우!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매일 영양 가득한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읽고 통으로 공부하면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듯 힘차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오늘 또 굿뉴스 창세기 34장에서 36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36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교육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잊고 세겜에서 밭을 사서 그곳에서 정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당한 수치에 대해 복수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할례를 이용해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세겜성을 노략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이 노략은 복수라는 명분 아래 행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실행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표였습니다. 이삭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야곱 가정은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세겜에서의 일로 야곱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언약 가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보복이 발생하면 야곱 가문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에서의 이 사건은 이후 야곱이 애굽에서 죽기 전 열두 아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지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유언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결과적으로 400년이 지난 후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분깃에서 일부를 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분깃 없이 제사장 직분으로 기업을 받게 되므로 흩어집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아남느라 자식에 대한 신앙 교육에 소홀했습니다. 이 신앙 교육의 실패는 세겜에서 여실히 그 실체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야곱,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베델에서 신앙의 기초를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보복 가능성으로 인해 그 땅에 정착할 수 없게 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주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 20년간 하란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셨습니다. 첫째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둘째 얍복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두려움에 처했을 때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셋째 세겜 사람들과의 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의 가족들이 20년 동안 소재하고 있던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다 세겜 땅에 묻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20년 만에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은 후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바로 그곳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전제는 히브리어로 네세크입니다. 이는 쏟다 붓다라는 뜻으로 전제물은 피나 포도주나 기름과 같은 것을 부어드리는 제사 방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가족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베델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야곱은 라헬이 죽자 요셉과 베냐민으로 편애를 이어갑니다. 베델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결혼한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요셉 편애로 바뀝니다. 이후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22년 동안은 베냐민을 편애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20년간 라헬을 사랑하고 22년간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지독한 편애는 오랜 시간 후 놀랍게도 흉년이 고쳐줍니다. 다시 말해 흉년이 계속되면서 야곱은 가족들을 위해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내려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아브라함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막벨라 굴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례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막벨라 굴에서 함께했고 이삭의 장례는 에서와 야곱이 막벨라 굴에서 함께합니다. 이후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는 열두 아들이 모두 막벨라 굴에서 함께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가문의 3대째 장례식장은 모두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막벨라 굴 장례식장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즉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그들이 믿고 그 믿음을 자녀에게 교육함으로 신앙이 계승되고 또 계승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막벨라 굴 장례식장을 통해 실현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후 역사에서 보면 막벨라 굴 장례식장은 첫째, 400여 년이 지난 후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장례식장을 이 막벨라 굴에서 행함으로 출애굽의 기초가 되었으며 둘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 후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하여 삶의 근거지로 삼았으며 셋째, 900여 년 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될 때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에돔의 족보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는 가나안에서 동생 야곱은 하란에서 각각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형제가 상봉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생 야곱은 20년 전 기억으로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제 화해의 식탁을 준비하셔서 두 형제가 20년 만에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두 형제는 이후 아버지 장례도 함께 치르며 형제의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화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창세기 36장의 에돔 족보는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에서의 후일에 대해서 일찍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리브가의 태중에서 또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서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에돔 민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에서 자손들 가운데 많은 족장들이 등장하는데 족장은 히브리어로 알루프입니다. 이는 가르치는 자 또는 천명의 통솔자라는 뜻으로 한 부족을 지배하는 권한을 가진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창세기 36장에서 보듯 이렇게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 말씀처럼 야곱 즉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으로 잘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바댜서에서 보면 에서의 후손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에돔은 이를 기뻐하며 바벨론 제국에 협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제의 환란을 즐거워했던 에돔을 향해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36장까지 읽었습니다. 야곱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체험이 많았습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와 씨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러 상황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과 동행하시며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신앙 교육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모든 민족에게 주실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성경을 통한 교육의 길, 그리고 직접 길이 되셔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길,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을 꿈꿔봅니다. 오늘도 오직 성경, 굿뉴스로 행복하시며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하루 20분이면 누구나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을 타는 대다수의 영국 시민들은 도로에서 대중교통인 버스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을 좋아하다 못해 즐길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양보를 받은 버스 기사님들이 자가용 운전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엄지척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엄지척을 보기 위해 저도 영국 유학 중에 버스에 얼마나 많이 양보를 했는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격려해주는 이 엄지척. 올해 이 엄지척을 많이 많이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모두 오늘도 성경으로 엄지척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37장에서 38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38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의 편에 그 깊이만큼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로부터 멀어집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죽자 야곱의 사랑은 요셉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베냐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사랑이었지만 야곱의 남은 세 명의 부인들과 열 명의 아들들에게는 불공평이고 아버지의 독선이자 지독한 편애였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면서 자신의 편애를 극명하게 드러냈었습니다. 오해에서 시작된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까지 해야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3단계 포지션까지 만드는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최전선에 실바와 빌하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안전선에 라헬과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웠습니다. 라헬은 그때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인생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와 레아가 낳은 야곱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 그리고 그녀들이 낳은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 대해 말 그대로 절망했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편애는 스스로 가정의 갈등과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옷으로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옷으로 열 명의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고 요셉의 꿈은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을 감쪽같이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얼마 가지 못해 곧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열 명의 아들들에게 옷으로 더 감쪽같이 속게 됩니다. 야곱의 열 명의 아들들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순념소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옵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찍히고 먹힌 줄 알고 오래도록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열 명의 아들들은 그 연출과 연기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야곱을 감쪽같이 속였을 뿐 아니라 22년 동안 대동단결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을 판 것에 대해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혼자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이 사건은 놀랍게도 22년 후에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해석되지 않았던 고난이 실상은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한 단계였다는 것을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이후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간 지 22년 만에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이 10명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세 번째 포인트, 유다는 세 번에 걸쳐 형제관계를 설계합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마치 장자처럼 가족 내에서 늘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유다는 12명이나 되는 형제들 사이에서 크게 세 번 형제관계를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설계는 요셉을 팔자입니다.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10명의 형들을 찾아오자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자 살리자 팔자라며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설계 요셉을 팔자가 최종 결정이 되어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설계는 이후 아버지에게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을 잃었다고 믿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만은 결코 잃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흉년이 지속되는 가운데 애굽 총리의 명령과 굶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야곱은 반드시 베냐민을 내어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어느 누구도 야곱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안심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아버지에게 맡기며 자신이 베냐민을 책임질 테니 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여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결국 유다의 이 설계로 12 형제가 애굽에서 처음 모이게 됩니다.
유다의 세 번째 설계는 베냐민 대신 자신이 남겠다는 것입니다. 애굽 총리 요셉이 은잔 사건을 만들고 베냐민을 애굽의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보내고 자신이 베냐민 대신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후 유다의 이 선택이 결국 요셉의 응어리진 마음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모두 녹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제안에 따라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므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통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즉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유다는 죽은 두 아들을 가슴에 묻으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37장을 읽고 38장 없이 39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 흐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8장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원스토리,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성경 전체 숲에서 보면 창세기 38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에 맞서 유다는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가문 혈통의 순수성을 버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두 아들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나서야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울음이 귓전에 울려옵니다.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은 줄 알고 밤새 울었던 아버지 야곱의 그 슬픈 울음이 말입니다. 그제야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편애의 늪에 빠져 베냐민에게 집중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보듬기 위해 다음에는 아버지 야곱을 향해 설계에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말은 유다를 크게 바꿔놓습니다. 유다가 실질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계기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만듭니다. 다말은 유다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당시의 계대결혼법, 즉 형사취수법에 의해 다말은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 자식을 얻고 그 아들이 엘의 후손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 일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유다의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에게 탓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고 셋째 아들은 다말에게 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며느리 다말을 통해 유다는 손자라 해야 할지 아들이라 해야 할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게 됩니다. 유다는 처음에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숙하지 못한 며느리에 대해 가차없이 처벌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이 자신으로 인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유다의 모든 의의가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을 향해 나보다 옳도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유다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안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때부터 실질적인 장자의 모든 역할을 맡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도 아니고 베냐민도 아닌 바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이를 떼시리라 하더라. 유다의 성숙은 결국 그 가정이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는 이후 유다지파를 세우고 다윗의 가문을 이룹니다. 즉 유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조상이며 그 가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에서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언뜻 보면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 흐름 속에서 왜 거기에 이 이야기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이야기 숲에서 보면 이후 유다지파가 다윗의 가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이야기로서 바로 그 자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한 권의 이야기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며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오늘 또 성경은 굿 뉴스입니다. 하루 20분이면 누구나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 창세기 다음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으로 들어간 입애굽 이야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이야기, 입애굽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입니다. 입애굽과 출애굽 이야기는 여러모로 데칼코마니입니다. 입애굽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라면 14장 정도 분량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18장 정도입니다. 두 이야기 분량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입애굽의 지도자 요셉과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둘 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입신양명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었고 모세는 생후 3개월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만큼이나 재미있는 입애굽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39장에서 41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39장에서 41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요셉, 바로, 야곱.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꿈과 요셉의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채색 옷, 요셉하면 꿈, 요셉하면 애굽 총리 여기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을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이 요셉을 통해 서서히 그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꿈 말고도 바로의 꿈, 야곱의 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 다니엘의 꿈, 요셉과 마리아의 꿈 등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하면 일단 요셉의 꿈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사실 요셉의 꿈은 애굽의 바로의 꿈이나 아버지 야곱의 꿈과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할 꿈은 아닙니다.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비교해 본다면 요셉의 꿈은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개인적인 꿈입니다. 바로의 꿈은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꿈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꿈은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보다는 바로의 꿈이, 바로의 꿈보다는 야곱의 꿈이
꿈의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이 세 사람의 꿈을 다시 살펴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셉의 꿈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바로의 꿈은 해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의 꿈은 14년 국가 비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스펙타클한 꿈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이 현실이 되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꿈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의 꿈은 창세기에서 크게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하란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꾼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입애굽을 앞두고 부엘세바에서 꾼 꿈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꾼 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입애굽을 앞두고 부엘세바에서 꾼 이 야곱의 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을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요셉의 꿈과 바로의 꿈 그리고 야곱의 꿈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꿈을 합하면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앞으로 출애굽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아주 중요한 핵심 이야기가 될 제사장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30세의 요셉은 보디발 가정학교와 감옥학교를 졸업합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된 요셉. 요셉은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 노예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로 찰라흐입니다. 이는 돌진하다, 통하여 가다, 번성하다, 승리를 얻다 등의 의미로 창세기 39장에서 세 번이나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온갖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가 되어 애굽 농경사회의 실물경제, 즉 장바구니 경제를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요셉은 정말 억울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도 최선을 다해 간수장의 일을 돕습니다.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간수장이 다시 확인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감옥 안에서 바로의 신하들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중 누가 죄를 지은 자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자 바로는 두 사람 모두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관원장에 대한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그의 죄가 드러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정치와 행정 그리고 사회 일탈 세력들의 범죄 더 나아가 그들의 범죄를 막을 방도까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총리가 된 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장바구니 실물경제를 그리고 감옥 안에서 정치 행정을 모두 배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에게 보디발의 집과 감옥은 모두 학교였던 것입니다. 학교는 입학과 졸업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학교와 감옥학교를 입학해서 30세에 졸업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커리큘럼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선생님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총리 요셉의 국가 재난 대책은 세 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요셉이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바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의 꿈만
해석했다면 요셉은 왕실 기념품 정도 받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14년 국가 재난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대책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국가 재난 대책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7년 풍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국가가 거두어 드린다. 5분의 2도 아니고 6분의 1도 아닌 정확한 5분의 1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국에서 거둬들인 소출은 중앙이 아닌 각 지방에 분산 저장한다. 7년 동안은 저장 보관하는 일만 집중해야 하고 8년째부터는 잘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14년 내각은 비상내각으로 운영한다. 풍년 7년과 흉년 7년, 14년 전체를 국가 비상상황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세 가지 대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탁월한지 바로와 왕실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네 번째 포인트. 바로의 선택. 요셉은 권력의 몸통이 되고 자신은 권력의 깃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의 이력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는 요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자신과 애굽의 미래를 위해 요셉에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첫째, 바로는 요셉에게 임기가 보장된 국가 비상사태 14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둘째, 바로는 요셉에게 인장반지, 세마포 옷, 그리고 금사슬을 주어 총리로서 완벽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셋째, 바로는 요셉을 버금술에 태워 퍼레이드를 하게 하므로 요셉이 애굽에서 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공식화했습니다. 넷째, 바로는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 즉 비밀을 밝혀내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개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애굽의 공직자로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준 것입니다. 다섯째, 바로는 요셉을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켰습니다. 고대 사회의 계급은 왕, 사제, 귀족, 평민, 노예 순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귀족 위의 계급인 사제의 딸과 결혼시킴으로 요셉의 신분을 완벽하게 세탁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고대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이 14년 동안 완벽한 권력의 몸통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권력의 깃털이 되어 14년 국가 비상사태를 오히려 지렛대로 삼아 부강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요셉은 14년 동안 국가 재난 대책 프로젝트를 이끕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 그날부터 책임 총리로 14년 국가 재난 대책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애굽의 비상 공직 체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목축업에 종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14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국가 재난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요셉은 먼저 풍년 7년 동안 그의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그 소출을 각 성읍에 분산 저장하여 보관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마침내 8년째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바로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겠습니까? 7년 풍년에 이어 흉년 2년 차, 다시 말해 요셉 총리 9년 차에 애굽 왕실은 싸울 수 없을 만큼의 큰 부를 획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요셉의 몸값이 최고 정점일 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10명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대한 것은 당장은 아버지를 만나 뵈러 갈 시간조차 없을 만큼 요셉은 그렇게 바빴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9장에서 41장까지 읽었습니다. 이백굽 이야기와 출애굽 이야기는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함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입애굽의 선발대이며 지도자인 요셉을 만나보았습니다. 입애굽과 출애굽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시는 멋진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또 성경으로 꿈꾸시고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오늘도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성경에는 지난날의 모든 고난들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된 놀라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요셉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에 그 고난이 해석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도 어느 날 욥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굿뉴스 창세기 42장에서 44장을 읽겠습니다. 와우! 이제 창세기 42장에서 4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7년 풍년에 이은 흉년 2년차 고대 근동은 식량 전쟁이 시작됩니다. 애굽의 7년 풍년은 단지 애굽 지역만의 풍요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년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주심으로 가능한데 그 모든 것은 당시 애굽뿐 아니라 애굽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밭에서 땅에 식물이 나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인간이 땅을 갈며 수고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풍년은 하나님의 수고와 인간의 수고가 함께 작용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면 흉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거나 인간이 게을러서 밭에 나가 일하지 않으면 곧바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고 거기에 햇볕과 바람을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생존 그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요셉 당시 애굽과 그 주변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풍년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그 다음 해에 과연 지난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나 싶을 만큼 지독한 흉년이 1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또 흉년이 이어지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식량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흉년이 2년째 지속되자 모든 사람들은 오직 식량 구할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은 쌓아놓은 식량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흉년으로 먹을 식량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흉년이 2년째 계속되어 가는 때에 애굽에는 식량이 넘치도록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소문이 고대 근동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애굽에 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러한 흉년이 앞으로도 5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궁정의 신하들은 요셉을 통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요셉은 거의 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때문에 흉년 2년 차 요셉의 총리 9년 차에 요셉의 몸값은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요셉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요셉은 흉년 2년 차에 가나안으로부터 자기 형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애굽 백성들은 물론 고대 근동 전역으로부터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요셉이 지난 7년의 풍년 동안 지방 적재적소에 곡식을 모아 잘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작은 혼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 지방에 잘 저장해둔 곡식을 팔면서 바로의 제사는 매일 최고치를 갱신하고 또 갱신했습니다. 드디어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셉의 예상대로 베냐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혹시 형들이 자기처럼 베냐민도 죽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완벽한 애굽의 총리의 모습으로 10명의 형들을 대했습니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 언어도 바꿔 사용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하다가 요셉이 갑자기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세웁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자 너무 당황한 형들은 한마디로 정탐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재차 정탐으로 몰아붙이자 그들은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일단 요셉은 감동입니다. 그들 입에서 나온 한 사람의 열두 아들들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10명의 형들은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22년 전 요셉에게 행한 악한 행동 때문에 자기들이 이런 벌을 받는다며 지난 22년간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던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생각에 가슴 속에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죄책감을 참지 못하고 표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은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것과 아직 아버지 야곱도 생존해 계신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요셉은 일단 타협안을 제안했습니다. 일단 곡식은 팔겠다. 대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고 그 사이에 대표 한 사람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겠다. 10명의 형들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당장 곡식을 사가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70명의 가족들이 굶어 죽을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의 명령에 따라 시므온을 애굽에 남겨두고 9명이 곡식을 챙겨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야곱은 흉년에 처음으로 가족들을 감동시킵니다. 흉년은 그렇게 큰 부자였던 야곱까지도 어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10명의 아들들을 시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곡식은 구했지만 아들은 9명만 돌아온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어놓아야 다시 곡식도 사고 시므온도 되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오래된 병 편애가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9명의 형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먼저 르벤이 나섰다가 본존도 못 찾았습니다. 결국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함으로 일이 해결됩니다.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담보가 되어 베냐민을 지킬 것인데 만일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야곱의 이 결단에 온 가족이 처음으로 감동을 먹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의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라 이 말은 이후 에스더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실로 비장한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이 결단과 선언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모두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편애를 내려놓고 가족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야곱의 결단에 처음으로 감동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요셉은 자신의 일처리 솜씨를 총동원해 형제들을 시험해 봅니다. 드디어 베냐민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직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더 주도 면밀하고 차분하게 형들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두 번에 걸쳐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파티에서 11명의 형제들을 모두 초대하고 그 자리에 베냐민에게만 다섯 배나 많은 음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자신을 시기했던 것처럼 베냐민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0명의 형들은 이 첫 번째 시험을 무사히 잘 통과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은잔 테스트입니다.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 모두 잡혀왔을 때 이들은 어느 누구도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은잔이 발견된다면 훔친 자는 죽이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종이 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은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러자 자기들이 처음 말했던 데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을 죽이라는 말은 빼고 11명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고 다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고 은잔이 자루에서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10명은 마음 편하게 너희 아버지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유다가 나선 것입니다. 자기가 베냐민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한 것입니다. 유다의 명연설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했던 것처럼 이때 유다의 연설로 요셉의 가슴도 터지고 맙니다. 그렇게 샤프했던 요셉이 형 유다 때문에 펑펑 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은 이렇게 요셉의 고난도 시험을 두 번이나 멋지게 통과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유다의 연설 속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다는 왜 자신이 베냐민의 잘못을 대신해 애굽에 남아 종이 되고 베냐민은 돌려보내야 하는지 형제들 앞에서 짧게 그러나 감동적으로 연설을 합니다. 유다의 연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다는 요셉이 가장 알고 싶은 시기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을 말했습니다. 요셉은 22년 전 자기에게 했던 것처럼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 시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함으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둘째, 유다의 연설에는 아버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기 위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후 야곱이 창세기 50장에서 왜 그렇게 유다에게 큰 축복을 해주었는지 알게 됩니다. 유다는 흉년에 아버지와 가족 공동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 돌봄을 포기했고 자기 자신까지 포기했습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을 야곱이 알았고
야곱은 유다에게 무척 고마웠던 것입니다. 셋째, 유다의 명연설에는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은 요셉의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입장에서도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은 베냐민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베냐민 대신 종으로 남겠다고 나서준 것이니 베냐민 입장에서 유다 형이 정말 고마웠을 것입니다. 이후 유다 지파의 다윗과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이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세기의 우정이라 할 정도로 아직도 유명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누게 될 때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둘로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예루살렘까지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나라를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 이름 이스라엘까지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베냐민 지파만 북쪽으로 따라 올라가지 않고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라는 나라 이름으로 함께 해줍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유다 지파 예수님을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목숨을 바쳐 사랑합니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의 후손들은 그 후 수천 년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에서 44장까지 읽었습니다. 유다의 삶의 전반부만 보면 민망한 삶의 끝판왕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삶 후반부는 이보다 더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까지도 울리는 유다, 베냐민의 든든한 형 유다,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아들 유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는 유다. 우리의 삶도 갈수록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꿈꿉니다. 꿈도 지혜도 노래도 용기도 하나됨도 온유도 겸손도 다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성경으로 꿈꾸시고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